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수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자녀분들에 대한 진로, 적성에 관련된 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18살 고등학교 2학년이죠? 여고생입니다 지금 이 학생은 간호학과에 진학을 원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어머니가 간호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갔나봐요 어머니의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집안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효녀라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소중한 딸입니다.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개미년 기미월을류일 이모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것은요 음양 오행을 보고 그 오행의 구성에 특징에 따라서 분석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모카토금수를 이렇게 딱 파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오행이 많고, 어떤 오행이 적고, 이것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오행이 만약에 균형되어 있잖아요. 그런 사주는 대체적으로 장점이 많다고 봐야 돼요. 오행이 치중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주는 특징이 뚜렷하니까, 그 특징에 맞게 살아가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따님을 보면 목 기운이 하나, 화 기운이 하나, 토 기운이 셋금 기운이 하나, 수 기운이 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운이 월지 포함해서 세 개예요. 재성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재성운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우선 숫자 개념이 뚜렷한 직업. 숫자 개념이 뚜렷하다는 것은 이공계 계통이나 경영학이나 수학이나 뭐 이런 걸 나타나겠죠. 구체적으로 돈을 만지는 일, 이것이 숫자 개념의 뚜렷한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금융 계통에서 일하는 것도 괜찮고요. 회사의 격리 업무를 본다든가, 경영학과에 진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이 재성운이 일반적으로 뭘 나타내요? 돈을 나타내죠. 돈을 나타내는 재성운이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성운이 강한 사람일수록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이런 열망이 강해요. 이것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그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사회에 아주 성실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으니까 이것이 일확천금을 얻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사기를 당한다든가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카토 금수가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오행간에 충국도 없어요. 그 점에서 봤을 때에는 기본적인 사주의 구성은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의 구성을 봤을 때이 미토가 두개 있는데요. 이것은 화개살을 나타내고 동시에 역마도 나타냅니다. 진술충미 네 가지가 화개살인데 그 중에서 미토는 동시에 역마의 기능을 갖고 있어요. 도화살도 두 개가 있어서 비교적 강합니다. 이런 분들이 역마살도 강하다는 얘기는 성향 자체는 음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역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기운이 있다고 봐야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고등학교 2학년인데 18살이란 말이에요. 올해가 경자년이고 내년이 신축년입니다. 흘러가는 대운이 9살서부터 16살까지 금기운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금기운이라는 것이 관성운을 나타내잖아요. 관이라는 것은 심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나를 잡아주는 규율, 규칙, 이런 걸 나타내거든요.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딴 길로 세지 않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 사람 마음을 딱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관살이 들어왔을 때에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 따님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 관성원만 들어오잖아요. 경금하고 신금이 들어오는데 이관성운이라는 것은 너무 강하게 들어올 때, 그때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고, 이것이 남자를 나타냅니다. 근데 요즘에는 청소년 시절에도 남자를 많이 만나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때에도 남자를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따님이 이 남자 문제, 이런 것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죠. 여기에 오행을 모두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갖출 건다 갖췄다고 봐야죠. 항문을 나타내는 인성운도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지지의 관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직장 생활도 괜찮다고 볼수 있고,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의료계통에서 일을 한다는 거, 이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사주가 약간 신약한 사주라고 볼수 있거든요. 나를 강하게 해주는 목기운과 수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29살서부터 말년까지 수기운과 목기운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사주 원국 자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거보다 더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이 사람의 흘러가는 운이 어떠냐. 10년 대운이 어떻고 1년 운이 어떠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10년 대운이 용신 대운으로 잘 흐르잖아요. 그러면 사주 원국이 나쁘더라도 그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돼요. 나를 강하게 해주는 수기운과 목기운이 30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는데 이 29세 임술대원부터가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한다고 봐야죠. 보통 20대는 뭐 학교도 다니고 사회 진출하기 전에 한번 요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관찰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고 본격적으로 돈을 벌고 결혼도 하고 내가 평생 뭘 먹고 살 것이냐 이런 직업이 결정되는 것도 30대라고 볼수 있거든요. 30대부터 용신운이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앞날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이 사람의 뭐 적성이 어떠냐? 어느 쪽으로 나가는 게 좋으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흘러가는 대운에서 용신운으로 흐르겠느냐, 기신운으로 흐르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죠. 이 사람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일이 잘 풀리겠느냐, 안 풀리겠느냐, 결국은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봤을 때 따님은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죠. 남자를 나타내는 금기운을 지지에 깔고 있는데요. 19살서부터 28살까지 천간의 관살에 의해서 을신충이 형성이 되잖아요. 요즘 시대에 일찍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신류 대운이 끝나는 29살 임술 대운에 결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월운이 있는데 올해 5월 달이 신사월이었잖아요. 한인 같은 경우에는 천간이 충하는 신금이 들어올 때이 신금이 들어오는 월은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달이었고요. 지지가 충하는 묘월이 들어올 때 3월 달에 해당이 되죠. 3월 달이 별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토기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천간 지지가 토기운만 들어올 때 이럴 때별로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달이 기축월이거든요. 내년 1월은 별로라고 봐야죠. 10월 달이 무술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1월 달하고 10월 달까지 좀 주의해야 될 달이 많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지금 뭐, 가정형 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일단 사주의 기본적인 구성이 이 정도면 우수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흘러가는 대운이 30대 이후에 상당히 좋게 흘러간다는 것, 이 점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일단 성공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요. 본인이 병원에서 근무를 하겠다고 했을 때 나쁘지 않다고 봐야죠.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볼수 있고요. 어렸을 때는 좀 어렵게 살고 있지만 이것이 좋은 경험이 돼서 나중에는 충분히 부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자녀 진로 적성에 관련된 영상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